안녕하세요. 안성 오리다육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은 에보니를 소개시켜드리려고요. 이 아이들이 원종 에보니, 수퍼클론, 블랙킹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인데 자라면서 얼굴들이 다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네요.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분이 15cm분, 12cm분에 지금 다 넘쳐 있어요. 좋은 곳으로, 이쁜 곳으로, 큰 곳으로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게요.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가격을 제가 자꾸 가격 책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22,000원에 드리려고 해요. 22,000원. 이 아이는 맑은 톤이죠. 이 아이는 블랙킹으로 들어왔던 아이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은 12cm 분들. 12cm 분들인데 다 넘쳐있죠. 이쁘죠? 이쪽은 15cm 분이에요. 사이즈는 12에서 17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들 이 아이는 자구도 달았네요. 이렇게 22,000원에 보내드릴게요. 지금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블랙킹 군생으로 들어왔던 아이예요. 지금 이 화분이 12cm 분이에요. 12cm 분이고 이 아이들의 품성이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금종자. 품종 자체가 금인 것 같아요. 블랙킹 군생. 화분이 12cm 화분이니까 10cm는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? 그 화분에 지금 꽉차 있고 넘치는 것도 있고 그래요. 이 아이의 이름은 블랙킹 군생. 금종자예요. 가격은 15,000원. 가격은 15,000원. 항상 그랬죠, 제가?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이쁜 아이로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. 이 아이는 레드슈 자구가 벌써 여섯, 보이는 게 여섯이네요. 이 화분은 지금 22cm 분이에요. 22cm 분에 가득 차 있죠. 이 아이는 요즘에 얼굴이 몰개인 그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, 저는 창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없어요. 없는데 일단 예뻐요. 예쁘고 잘 자라고, 그리고 손톱 끝이 안으로 굽어가는 그런 종자인 것 같아요. 손톱 끝이 이렇게. 이 아이 가격은 5만 원. 지금 22cm 분인데 다 넘쳐 있죠. 지금 포장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자구들이 어떻게 포장을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 최대한 조심스럽게 안 다치는 범위 내에서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이 아이는 지금 현재 22cm 분에 넘치지만
조금 부족한 애들도 있어요. 이렇게 18cm에서 20cm 정도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더 크면 감사한 일이고, 자구들도 이쁘고, 제가 이 아이들 자구를 따서 번식시키기도 하는데, 일단 이뻐요. 이 아이 5만 원이에요. 이 아이들은 한달 전쯤에 수입을 해와서 실뿌리가 나 있는 애들 화분에다 옮겨 심어서 저면 관수를 한번 해주었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. 이거는 확실하게 활착은 안 됐지만 그래도 뿌리가 내려서 제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. 제이드스타 15,000원. 이 아이는 간츠 겨배종이죠. 이 아이는 뿌리가 들릴 정도면, 화분이 들릴 정도면 뿌리가 확실히 내려서 활착이 돼 있는 거예요. 18,000원. 이 아이는 프랭크. 이 아이는 조금 아쉽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뽑아봤더니 뿌리째 흙하고 같이 뽑혔어요. 뿌리가 한 2, 3cm 정도로 나 있는데, 그래도 이 아이들이 며칠 있으면 금방 뿌리가 활착이 될것 같아요. 프랭크 18,000원. 이 아이는 레드플러. 이 아이 역시도 뿌리가 확실히 내려서 제가 들어봤더니 짱짱하니 뿌리가 잘 내려 있어요. 레드플럼 12,000원. 자, 이 아이는 처음 보여드리는 영상이죠. 캔디 프린스. 캔디 프린스. 이 아이는 뿌리가 이렇게 약간 들썩일 정도로 뿌리가 내려 있어요. 이 아이는 한 실뿌리 정도. 근데 이 아이를 제일 늦게 내가 저면관수를 했기 때문에 제일 뿌리가 약하지 않나 싶어요. 한번 뽑아볼까요? 이 아이 역시도 뿌리가 1cm 이상은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육이 입장에서는 제가 얄미울 것 같아요. 어렵게 뿌리 내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들썩여 보니까.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아이 이름은 캔디 프린스, 사이즈는 5cm에서 7cm 정도, 7, 8cm 정도 될것 같아요. 이 화분이 10cm 화분이니까. 캔디 프린스 만 원이에요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